돼지갈비 먹어볼까? 숯불 위에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서 밥이랑 고기랑 음료수 상추 깻잎 푹 터지게 먹어도 13,500원 홍사운드. 제가 갈비를 굉장히 좋아해서 갈비 무한리필집이나 뭐 이런 다른 갈비들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여기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괜찮아서 지금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양념갈비가 뭔가 되게 너무 달거나 뭐 너무 좀 짜거나 이런 데가 많은데 완전 제대로 적당한데요? 상추 두 장에다가 후추를 두툼한 고기 듬뿍 고추가 엄청 매운데요? 대박. 근데 이렇게 쌈 싸먹을 때 고추를 넣어서 먹은 게 진짜 오랜만인데 엄청 맛있네요. 또 고추에 고기 듬뿍 마늘 양파 무한리필집 진짜 오랜만에 오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가격 대비 가성비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지금 여운이랑 아내랑 셋이 이런 갈비 먹으러 가면 뭐 5만원에서 6, 7만원 정도를 사용하는데 이게 더 만족감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마음 놓고 많이 먹을 수 있는 거. 그럼 이쯤에서 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된장국은 따로 돈 내고 시키셔야 돼요. 2,000원입니다. 깔끔. 갈비랑 밥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막 따끈따끈한 쌀밥에다가 숯향 가득한 이 고기가 싹 들어가니까
냉면. 원래 갈비 하면 물냉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길 먼저 다녀온 모 크리에이터에게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물냉도 진짜 맛있는데 비냉이 더 맛있다는 거예요. 엄청. 그래서 비냉도 같이 시켜왔습니다. 근데 비냉이랑 갈비랑은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이게 어울릴까? 이런 생각은 사실 들거든요. 먹어보면 알겠죠? 맛있는데? 아우 대박 익었지. 아우 지금 물냉을 굉장히 맛있게 먹어서 비냉이 엄청 기대되는데요? 너무 기대해서 실망하면 어떡하지? 아유 냉면 4,000원이거든요? 비냉 진짜 웬만한 냉면집보다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다. 고기랑 먹어도 어울릴까 근데? 아 포지션이 확실하네. 물냉이 진짜 갈비랑 먹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나고 비냉은 그냥 비냉 자체로 맛있어요. 뭔가 살짝 달달하면서 살짝 매콤한데 뭔가 그 안에 좀 되게 다양한 맛들이 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오, 신기하다. 둘이나 셋이 오면은 비냉 한번 꼭 시켜서 같이 먹어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물냉도 시키고. 아, 잘 먹었습니다. 13,500원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고기 먹었지, 밥 먹었지, 그리고 된장찌개 시켜 먹었지, 냉면 두 그릇 먹었는데도 저 혼자 일반 갈비집 가서 먹었을 때보다 금액이 적게 나왔어. 그래서 저는 지금 대만족입니다. 심지어 맛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갈비 좋아하시면은 진짜 꼭 한번 와서 드셔보시는 걸 추천해요. 제가 정말 너무 만족하면서 먹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도 만족하면서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맛있게 보셨죠?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